불박차 제한속도 50도로 해서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지금 갈수 있는 거죠? 예, 갈수 있어요. 아, 꼬리 물게 됐구나. 다시, 꼬리 물기네. 아, 앞에 차들이 막히는 게잘안 보였군요. 이거 꼬리물기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는데 지금 시로 바뀌었는데요. 저 앞에 상황이 안 보이고요. 안 보이고 들어가서 이제 황색이니까 신속하게 가야 되죠? 가는데 아, 이쪽에 바뀌었네. 여기서도 근데 옆에 시로 들어왔네. 옆에 다른 쪽에 차가. 야, 이거 꼬리물기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네요. 이미 막히는 게 뻔히 막힌 데 들어와서 꼬리물기인데 지금은 안 보였어요. 앞차 가려서. 그래서 옆에서 또 차들이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왔어요. 옆에 시옷자로 돼 있는 데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엉켜 있죠. 그리고 이제 앞차가 좀 빠질 겁니다. 자, 앞차가 빠져나 가는데 옆에 차도 아, 예, 들어와서 부딪혔네요. 자,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약도로 보겠습니다. 이렇네요. 시옷자 맞네요, 그죠? 예. 내가 이렇게 가서, 근데 여기서 들어왔고, 내가 가는데, 이자가 또 같이 움직여서 펑. 서로 엉켜 있으면 서로 봐야 될 텐데. 어떤가요? 이번 사고. 사진은 이렇게 돼 있군요. 예. 빠져나가는데, 못 보고 이차도 나가려다가, 꽝.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왼쪽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저걸 꼬리물기로 봐야 될지 아닐지 좀 애매해요. 네. 근데 나 정상적으로 일단 꼬리물기라 하더라도 일단은 내 시간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상태에서 상대차 들어왔어요. 서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내가 가는데 이차 움직여서 자 아까 먼저 들어와 있던 요 불박차 요 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요 차가, 네, 왼쪽 차, 왼쪽에서 막혀 있는데 못 보고 들어온 이 왼쪽 차가 더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 투표 시작. 어허. 여러분들은 왼쪽, 나중에 들어온 차, 나중에 들어온 차가 더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92%입니다. 그리고, 블박차, 아니, 차가 쑥쑥 빠질 때 들어가지. 에이, 그것도 꼬리물기야! 더 나빠! 한 분이 8%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됐어요. 법원 판결 이렇습니다. 네. 보험사에 소송 걸었는데요. 원고 측 과실이 30. 원고가 상대 측에서 들어온, 나중에 들어온 차예요. 피고 측, 불박차 과실 70. 교차로내 차로 합류 지점에서 사고 났다. 어느 한쪽이 차로를 침범했다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 측 차량이 교차로 꼬리물기를 들어왔다. 네, 꼬리물기다. 그래서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저게 꼬리물기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해 보이는데 판사는 불박차가 꼬리물기다. 그래서 불박차 70%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야. 나중에 들어온 차가 더 잘못이야. 나중에 들어온 차가 아니 이렇게 가로막혀 있으면 요 차가 안 가는 걸 보고 가든가 아니면 저쪽 빠지는 거 가야지. 못 보고 그냥 들어오면 어떡해.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차그차 잘못 더 크다는 얘기는 92%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럴 때 이거 1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항소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번 볼까요? 근데 어느 보험사인지 보험사에서 항소한다고 그러던가요? 그랬더니 아, 항소 얘기했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항소해도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새로운 증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1심 판사는 이렇게 봤는데 항소는 이렇게 보더라. 그러니까 한번 판단을 더 받아보는 게 항소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나오는 경우는 1%도 안될 거예요. 아니, 뭐하러 증거를 남겨뒀다가 나중에 쓰나요? 1심에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모든 증거를. 그랬다가, 불박차 더 잘못이라고? 그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해 주세요 하는 게 이게 항소죠. 근데 이게 어디야? 어느 보험사야? 예. 제가
어느 보험사인가요? 그랬더니 네. 여기랍니다. 예. DB래요, DB. DB 센터장님이 새로운 증거 없으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뭐 항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한 건 아닌데 좀 안 해주려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DB 상무님한테 보상 책임자 상무님한테 이걸 보냈어요. 영상을 보내고 상무님 어느 쪽이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얘기도 안 하고요. 딱이 영상만 보냈습니다. 블박차가 신호에 따라서 먼저 들어갔고요. 자, 블박차 들어가고 여기서 블박차 들어가고 그리고 중간에 신호 바뀌고 예, 왼쪽에서 차 들어오고. 여러분들 보신 영상 그대로 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상무님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했더니 저거는 저 왼쪽에서 온 차가 더 잘못 아닌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판결이 1심에서 70대 30이래요. 어느 쪽이요? 블박차 70이래요. 우와, 그런 판결이 났나요? 그러더니 혹시 거기 여기가 DB입니까? 여기가 DB입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항소하겠습니다. 바로. 내 담당자에게 바로 항소 지시하겠습니다. 근데 항소가 됐나요? 한번 볼까요? 항소 됐는지? 항소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항소했대요. 네, 항소 접수됐대요. 항소를 한 이유는 제가 DB 보상 담당 총 책임자에게 카톡으로 대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DB에 세 가지를 고치라고 그랬어요. 첫째, 조기 합의, 마구 퍼주는 거 하지 말아라. 둘째, 가능하면 분심이 가지 말아라. 셋째,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DB가 먼저 항소하겠습니다. 계약자님, 그렇게 해라. 근데 항소해야 될 것을 이거 새로운 증거 없으면 항소 못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네. 이 사건 항소심의 결과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방송하겠습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 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